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하나둘 나오니까요. 세금 폭탄 맞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될 공제율 수정 또 소급 적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월성원전 1호기 어제까지 3차에 걸친 심사 끝에요. 결국은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22년까지 가동이 되는데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일부 원안위원들은 표결 마치고 나오는 길을 주민들이 막아서니까요.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꿀맛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타고 꿀맛 감자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후에요. 모두가 다 허니 시리즈인 것 같네요. 이 올해 들어서만 꿀맛 제품이 수십여 종이 출시되고 있고요. 막걸리 같은 주류 또 패스트푸드에도 꿀맛이 가미된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고개를 푹 숙인 채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에도 이 꿀맛이 가미가 돼서 좀 달달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푹입니다.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어야 하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했죠.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서게 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럼 그동안 효과를 못 냈던 걸까요? 정부는 그 사이에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요. 또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도 상당히 많이 맺었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지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또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김윤경의 생생경제 배려앤디퍼런트 르노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중에 잘 나가다가 주말에 좀 조정을 받는 이런 패턴이 이번 주에도 계속됐나요? 네, 뭐 이번 주도 사실은 뭐 주중까지만 해도 금방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0선을 갈 것 같았는데요. 넘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마지막 또 금요일 날은 뭐 장주에 한 10포인트, 종가로는 한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98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심이 좀 부족한 흐름은 뭐 1월 달에 이어서 2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그러면은 좀 올렸던 주체나 뭐 내렸던 주체는 누굴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는 한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반대로 이제 또 코스닥 시장은 또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네. 양 시장이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주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이제 철강 관련주나 뭐 전기 가스주나 뭐 운수 장비 그래서 주로 시장 세계는 이제 경기와 관련된 민감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바이오 테마나 일부 이제 게임주에 대한 기대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 좀 코스닥 코스피 달리 가네요. 방향이요? 사실은 이제 예. 큰 흐름에서는 이제 가치는 가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상승 각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난해 연말 연초만 해도 한 1800대였는데 지금 그래도 그때보다는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방향 같은데 이제 다만 속도에 좀 차이가 있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방향은 다 우상향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 연초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었는데 예. 뭐 이후에 이제 그리스 우려감이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소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는 뭐 사상 최고치,
또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뭐 글로벌 증시와 그 이루어서 상승 쪽의 방향성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는 그러면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좀 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이 됐는데 네. 보통 어닝 시즌이었기 때문에 과거 어닝 시즌에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3월 달은 이제 사실은 실적 시즌은 끝나고 올해 약간 이제 정부 정책이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좀 좌우될 거기 때문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실적 시즌에는 주가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았다가 실적 발표 안 할 때 올해 좀 주가 탄력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네. 3월 첫째 주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부 정책 기대감 특히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주식 시장도 이제 유동성에 이어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그 보이면서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3월 중에는 코스피는 2000을 뚫고 올라갈까요? 사실은 한 15포인트 정도밖에는 안 남은 안 거고요. 예. 네, 뭐 레벨로 보면 한 1% 정도만 오르면 2000선을 좀 돌파할 수 있고 지금 3월 중에 상당히 좀 좋은 재료가 많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뭐 정부가 이제 야간 은행들에게 그 대출금리 좀 낮춰서라도 좀 더 올리려는 정책이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3월 말에는 뭐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인 가격 제한폭을 좀 더 확대해서 증권주나 이런 쪽에 약간 좀 도움을 주려는 정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3월이 되면은 날씨만큼 좀 시장의 분위기도 약간은 좀 풀리겠군요. 예, 뭐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채부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드디어 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이 결정을 내렸군요. 예,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 회의 중이었죠. 아마 네. 저희가 방송했을 때가. 예. 근데 아마 결론 나기 이번에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 회의가 결국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고요. 오늘 새벽 1시쯤인가요? 아마 그 표결을 통해서 결국 네. 월성 1호기에 대해서 2022년까지 예, 설계 수명 30년은 이미 끝났지만 2022년까지 운전을 하는 쪽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예, 표결 여부를 놓고 찬반이 굉장히 갈렸었는데 네. 결국 표결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이 표결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7명만 표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7명 전원이 다 찬성하는 쪽으로 허가가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11월에 이미 30년 설계 수명은 끝났죠. 네. 그래서 10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고 그거에 대한 심의가 지금까지 아주 지루하게 이어졌는데 결국 결정이 났고 이렇게 되면 아마 4월경부터 예. 그 재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한 45일 정도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부터 4월부터는 이제 가동이 들어가서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7년 정도를 일단 더 쓰게 되는데 네. 한수원 같은 모르겠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 그때 가서 이걸 또 연장했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이미 그런 것이 지금 그 첫 번째 우리나라 원전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네. 이미 10년에 대한 추가 운항 결정이 나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2017년에 10년 연장한 게 끝나는데 그때 가서도 또 한번 재가동을 10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아마 한수원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고리 1호기뿐만이 아니라 2호기, 3호기. 네, 줄줄이 이제 예. 오게 되죠. 만약에 그렇죠. 이번에 이거를 폐로 쪽으로, 폐로하는 쪽으로 이 폐쇄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노후 원전 정책은 일단 수명당한 거는 다 셧다운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잡혀졌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추가 운전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앞으로 돌아오게 될 이 원전들도 계속적으로 수명을 연장해 나가는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 독자적인 이 원전 폐로 기술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폐로 기술이 없기도 없는데 그렇게 네. 대단한 것은 또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외부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공백, 전력 공백.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이게 지금 60만 킬로와트 정도인데 네.
이거 하나 정도 없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 표류를 시킬 경우에는 과연 그 공백을 또 뭘 메울 거 아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마 논란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월성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단체는 이거는 지역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밀실 결정이라고 이 법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뭐 이거 자체에 대한 폐로 결정 혹은 연장 결정 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 네. 이거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모든 사람이 다 뭐 동의하거나 모든 사람이 반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끊임없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안 위원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다 어쨌든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결정을 했을 그렇겠죠. 텐데 설마, 예. 예, 아쉬운 것은 이 원안이도 그렇고요. 한수원도 그렇고 늘 안전하다라고 하고 더 부대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지를 못해요. 네.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예, 뭐 계속 운전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군요.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좀 늙었다? 뭐 이런 예. 통계가 나왔네요? 우리나라 산업 근로자들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 현장 근로자, 산업 근로자들도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44살, 44.2살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근로자 평균 연령을 계산해보니까 44.2세가 나왔고, 1년 전보다는 0.2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1999년에 우리나라 네. 근로자 평균 연령이 처음으로 40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 1974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연령이 36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0대가 우리나라 근로 연령, 근로자들의 주력 연령층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은 40대 중반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력 연령층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연령층은 뭐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겁니다. 언젠가는 글쎄요 40대 후반, 50대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되는.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퇴직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퇴직은 빨라지는데 또 연령층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다 합쳐진 근로자일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또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통계네요. 네, 우리 뭐 한동안 세간에 이제 뭐 사후정이라는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아직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네, 45세 정년이다라고 예. 그러는데 평균 연령이 44세면은 참 그러니까 큰일 아니겠습니까? 예, 다 자영업하다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애플이 다음 달 7일에 뭔가를 또 공개할 모양이군요. 네. 보통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신제품, 주요 제품을 발표할 때는 이제 언론사에다가 초청장을 우선 먼저 보냅니다. 네. 초청장에 이제 여러 가지를 암시하는, 어떤 제품인지를 암시하는 이렇게 그 그림이라든가 네.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애플이 다음 달 7일, 3월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 특별 행사에서 신제품을 발표하는 듯한 그 초청장을 각국 현지 언론사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그 애플 워치, 네. 이 스마트 시계죠? 예. 이거에 관한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작년 9월에 아이폰 6를 내면서 애플 워치를 한번 선보였죠. 네. 시계처럼 착용하는 이른바 웨어러블 기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소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로 지금 3월 초부터요 다음 주부터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라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모바일 이동통신 네.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갤럭시 S6를 아마 공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두 개 정도의 이번에 그동안 삼성은 계속 이제 그 한 번에 한 가지 모델씩만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 모델을 낼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삼성도 지금 갤럭시 S6가 굉장히 네. 중요한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작년에 워낙 모바일이 부진했었고요 그렇죠. 애플이 워낙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듯한 예.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린 상태인데 애플 이 갤럭시 S6마저 힘들어지면 삼성전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6 갤럭시 S6에서 이 반전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 애플이 그 아이폰 6와 6 플러스를 내놓은 것처럼 갤럭시 네. 그 S6도 그런 모델이 두 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중저가 제품들은 많이 있었고요. 네.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 네. 또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 예. 큰 화면,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냈는데 이번에는 갤럭시 S 시리즈에 해당하는 제품 자체를 두 가지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네. 한꺼번에 두 개 모델을 같이 낼 공산이 있다는 겁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아, 박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화로 보는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신간으로는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쌓아야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요. 새로운 능력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루키 스마트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영화관 시간에는 최근에 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관련된 영화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을 담은 영화인데요. 제로 다크 서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경제 위기에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헬리콥터 머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 경제. 알쏭달쏭 경제 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레미안이나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가 대중화됐는데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주로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개포, 잠실과 같은 지역 뒤에 주택공사의 약자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주택청약통장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서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은 이 아파트로 처음 내 집 마련을 한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이 아파트는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면요.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1번 반값 아파트, 2번 주공 아파트, 3번 전원주택. 아시겠죠? 제가 힘줘 읽은 부분이 힌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연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퀴즈 잘 들으셨어요? 조미덕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문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아파트처럼 이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주로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들 가족들이 들어갔던 곳인데 주택공사가 지었다는 뜻의 이 아파트는 무엇이 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힌트는 제가 집요하게 재미없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힘을 줘서 읽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반값 아파트, 2번 주공 아파트, 3번 전원주택입니다. 이 힘을 줘서 읽은 게 잘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1번 반값 아파트, 2번 주공 아파트, 3번 전원주택입니다. 이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루키스마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만 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com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향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향 하우징 페어.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는 경제신간을 만나죠. 경제신간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책은 루키 스마트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 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만큼 일해야지 전문가가 된다. 그렇죠. 예. 멋있게 전문가 되려면 정말 특별한 성과가 내기 위해선 적어도 네. 1만 시간 이상의 몰입과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론이잖아요. 야, 10년쯤 되는 거든가요? 그렇습니다. 예. 세계적인 석학 말콤 글래드웰도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네. 비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니까 1만 시간 법칙이 발견되더라. 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노력과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 이때는 1만 시간의 법칙이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었죠. 아직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조금 다른 시대입니다. 바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예.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해도 지식은 일시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네. 어제의 경험이 오늘 당장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과연 네. 1만 시간의 법칙이 통용이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 시간의 법칙은 구시대적인 성공 전략인가요? 예, 이 책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칙한 걸요. 예, 상당히 도발적인 예.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무엇이든지 구글로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이전 지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네. 거죠.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빠르게 조합하고 결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 번의 성공 경험을 가졌지만 곧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네. 결국 경험의 저주, 성공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책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곱하기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자나에 소개했던 예. 리즈 와이즈먼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루키스마트의 저자인데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노마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만 시간을 그냥 꾸역꾸역 쌓는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기술 혁신의 진원지이자 수많은 기업들의 탄생지인 실리콘밸리. 어떤 기업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 18개월 후 또는 24개월 후에 차갑게 식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2011년 말 게임 제작사인 징가는 막 상장을 하면서 뜨겁게 타올랐다. 그러나 2013년 봄에는 과거에 거둔 성공에 꺼져가는 불씨에 절박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오만 때문일까? 안주 때문일까? 규모가 커지면서 따라오는 나태와 관료주의 때문일까? 분명 이런 요소들이 결합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성공의 덫에 걸리고 만다. 동시에 루키 지능, 초기의 성공을 싹틔운 두 가지 힘, 순진성과 저돌성을 잃는다. 거대한 조직은 루키식 사고를 주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리더가 조직에 주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선한 사고와 배우는 능력이다. 루키 지능은 구성원들에게 열정이 넘치는 활력을 제공한다. 당신도 영원한 루키가 될 수 있다. 정신과 기술을 일신하고 어렵게 얻은 지혜와 경험을 루키의 활력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재상. 이게 바로 루키스마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 루키스마트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뷰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뷰카요? 셀카도 아니고? 네, 뷰카인데요. 네.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들인데 네. 변동성, 네.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앞 글자를 다 땄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총량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식의 15에서 30%가 쓸모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반복적인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루키스마트란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과 네. 초보자의 자세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네. 늘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영감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급많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약간 미숙해 보이고요. 예. 순진해 보이고요. 또 무지해 보여도 이러한 것들이 이들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진다고 그러는데요. 저자는 루키 스마트라고 하는 새로운 지식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네. 숙달된 기술이 아니라 뛰어난 환경 적응 능력과 지속적인 학습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18개월마다 정보의 총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정말 하드웨어에서도 무어의 법칙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럴 텐데 아니 그래도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쌓아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모두에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악기 연주자라든가 예. 뭐 외과 의사라든가 운동선수처럼 육체적이고 기술적인 기교를 터득해야 되는 직업에게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유효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미숙하고 위험스러워 보이지만 자유롭고 도전적인 루키가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소개가 되겠죠. 예. 저자가 직접 그런 사례인데요. 아, 자기가 그런 거예요? 예, 예.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24살의 오라클에 입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요. 기업 대학 설립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는데 1년 뒤에 무려 세계 100개국의 기업들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과거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약간 좀 무모하게도 그렇죠. 예. 괴짜식으로 네.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1980년 5월 16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NBA 농구 결승전 장면이 책에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3승 2패로 앞서가던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당시 팀의 중심이었던 압둘자바란 분이 발목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감독은 신인이었던 예 매직 존슨에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예, 센터 자리를 예 정말. 맡기게 되는데요. 네. 루키였어요. 그래서 네. 존슨에게 상대팀 76ers의 센터가 예.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렸다고 그랬겠죠. 그래요. 하지만 매직 존슨은 센터, 포워드, 가드 역할을 해내면서 무려 42득점, 15리바운드, 7개의 어시스트, 예. 3개의 스틸, 경이적인 기록으로 게임을 지배했고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요. 예. 매직 존슨이 결승 MVP를 차지하게 됐죠. 그렇군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예. 축구 아시안컵 경기에서 비슷한 루키들의 활약을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볼 때 예. 루키들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뭔가 잠재력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만시간의 법칙이 운동선수에게는 좀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절대적인 그런 법칙은 없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저도 루키가 되고 싶으면 쉽지 않은 나이예요. 루키 스마트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저자는 경험 많은 베테랑과 네. 또 다른 루키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냈는데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배낭여행자. 아. 항상 배낭을 싸서 어디로 바로 떠날 수 준비가 있는. 되어 있어야 네. 됩니다. 수렵 채집자. 네.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새로운 양식을 찾아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군요. 거죠. 세 번째가 불 위를 걷는 자. 이건 어려운데요. 라는 건데요. 네. 이건 뭐냐 하면 예. 장거리를 꾸준하게 달리는 어떤 베테랑과는 달리 불 위를 걷는다 생각해보세요. 예. 빨리빨리 발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변화가 빠른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가 개척자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책에 보면 나이키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나이키에는 네. 뉴 크루라고 하는 300여 명의 젊은 리더 그룹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들이 모여서 예. 나이키 문화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원회의에 함께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들의 성공법 루키 스마트다라고 책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피터 틸이라고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네. 얘기한 것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왜 사람들은 더 이상 탐험하지 않는가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탐험가 정신 탐험가 중요하죠. 정신 개척자 정신 불의를 걷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네. 이 나이에도 루키 스마트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영화를 오늘 소개해 주시나요? 네, 요즘 외신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하나 있죠. 네. 예, IS. 네, 전 이즈인 줄 알았어요. 네, 마치 그 잡힌 포로들 좀 화형까지 시켜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 단체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 이 IS 원래 그 순위파 무장단체인 그 이슬람 국가를 말합니다. 네. 예, 이즈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IS의 전신이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인데요. 예전에 그 알카에다의 핵심 인물이 또 오사마 빈 라덴이죠. 9.11 테러와 함께. 맞습니다. 예. 9.11 테러의 또 배후죠. 배후라고 보는데 예. 2011년 5월에 미국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네.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을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제로 다크 서티입니다. 네, 저 보다가 다 못 봤어요. 예, 이 제로 다크 서티가 이제 그러면은 알카에다 이야기도 좀 해줄 것 같은데, 네. 알카에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알카에다 뭐 대표적인 예. 그 저 이슬람, 예, 이슬람, 네. 예. 그 단체고. 단체고. 과거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핵심 인물로 이끌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다음이 그러면은 바로 IS예요? 아닙니다. 그 예.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죽고 나서 네. 이라크 그러니까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만듭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 이슬람 국가 즉 IS를 선포합니다. 네. 그랬다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당시 미국은 이 오사마 빈 라덴만 처리를 하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다 봤는데 오히려 이 IS하고 지금 알카에다가 근본주의 또 노선을 예.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더 잔인하냐, 누가 더 정통에 가깝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서방 세계 오판이었죠. 이게 정통에 가까운 게 더 잔인하냐에 정말 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그럼 이 제로 다크 서티 영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그 미국 중앙정보부 측 그 CIA가 이 빈라덴을 추적한 네. 그 기록들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자 요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야라는 요원인데요. 네. 10년이 넘도록 그 빈라덴의 행방을 쫓습니다. 이 빈라덴이 아무래도 9.11 테러 지휘한 네. 혐의가 있으니까 쫓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빈라덴의 최측근을 찾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최측근이 빈라덴과 같이 머무고 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빈라덴 체포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원래 이제 빈라덴은 무슨 동굴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려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라마바드 근처에 있는 그 고가 주택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빈라덴을 그 잡는 그 코드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로니모였습니다. 영화 보면 그때 당시의 작전 상황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핸드헬드라고 하죠. 들고 찍기를 초반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좀 어지러워서 다 못 봤다는.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네. 실제 뭐 미국 CIA가 네. 10년 동안 쫓았던 그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영화 시작 보면 네. 많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네. 만들었다. 이렇게 됐고요. 또 재밌는 내용이 영화 속에 나오는 CIA 요원 실제 인물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네. 얼굴이 비슷하면 그런 네. 사람만 또 위협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위험한 세상. 이 영화 컷을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Can I be honest with you? I am bad news. I'm not your friend. I'm not going to help you. I'm gonna break you. Any questions? Maya, this is Joseph Bradley, our station chief. Nice to meet you. You too, sir. You don't think she's a little young for the hard stuff? Washington says she's a killer. I want to make something clear. We'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We're still no closer to defeating our enemy. 20 detainees recognize that photo. No birth certificate, no cell phone. You guys are ghosts. Hand out your pocket! Do it! You really believe this story? Osama bin Laden? Yeah. What convinced you? (웃음) 네, 영화 긴박감이 막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외교 정치 쪽인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제 이야기를 꼽으셨나요? 네, 미군이 이제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작전을 할 때 특수 제작된 헬리콥터를 투입을 하는데요. 네.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특수 헬리콥터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헬리콥터의 기종도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 그렇죠? 예, 모든 예. 게 지금 감춰져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인질을 구출하거나 범죄자를 잡기 위한 작전에 이제 흔히 헬리콥터가 투입이 됩니다. 예. 경제에서도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네, 헬리콥터 머니 오늘 네. 얘기입니다. 예. 돈을 막 푼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헬리콥터에서 그냥 마구 돈을 뿌리는 것처럼 이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형태 네. 그걸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정부가 헬기에서 돈을 뿌린다 네. 이렇게 말하는 데서 사실 좀 유리가 됐고요.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제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모두 매입을 하면서 돈을 이제 정부에게 빌려주는 형태인데 네. 이게 바로 요즘 가장 뭐 얘기 많이 나오는 양적 완화 바로 그겁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이제 얻은 돈으로 그 각종 공공사업을 벌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1929년 대공황 시절에 이제 케인즈가 세웠던 재정 지출을 해서 좀 수요를 살려보자 이 이론에서 이제 근거가 됐습니다. 2011년에 그 폴 크루그먼 그 프린스턴대 교수가 재밌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외계인 침공 위협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불황을 타개할 때는 외계인이 침공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렇게 될 때는 이 외계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네. 군사력 강화하려면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돈을 막 쓰다 보면 유효 수요가 창출돼서 불황이 끝난다. 결국 돈을 막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네요. 크루그먼 네. 교수는 워낙 이 돈 많이 풀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라서 네. 특히 이제 재정정책의 확장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헬리콥터는 중앙은행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너무 많이 풀어요. 위험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죠. 마이너스 실제로도 나왔죠. 네. 예.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릴 거고 네. 이 돈으로 투자를 하면 불황을 탈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가 좀 상승되면 소비 심리도 개선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가 했던 그 4대강 사업 그때 22조 원을 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종의 한국식 양적 완화다. 네, 이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예. 됐었습니다. 루즈벨트도 아니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미국이 빈 라덴을 잡는 것도 이제 헬리콥터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돈 뿌리기식으로 한다. 라고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빈 라덴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10년 동안 쓴 돈. 얼마예요? 무려 430조입니다. 재정이죠. 네. 예, 세금으로. 우리나라 예. 1년 예산보다 많죠. 사람 하나 죽였군요. 예. 그런데 이제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네. 1000조라고 합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썼는지. 예. 뭐 발권력이 있는 나라니까요. 네. 네.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큰 적으로 봤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 CIA가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나요? 결정적으로 빈라덴을 잡는 데 필요했던 정보가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이제 빈라덴 어머니 전화번호인데요. 네. 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이제 정보원에게 접근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람보르기니 한 대를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인생을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네. 정보를 달라.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보원들한테도 많은 돈을 뿌리는데 예. 그때 이제 CIA 요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뿌리면 그러니까요. 신념도 바꾼다. 네. 네. 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쓴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네.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이게 사실 빈라덴 못 잡을 뻔 됐는데요. 네. 만약 그랬다면 뭐 요즘 말로 하면 유동성의 함정에 또 빠질 뻔 됐죠. 그러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외국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 마니터리 폴리시 그러니까 이징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뭐 이런 걸로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론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네. 뭐 나도 풀고 너도 풀고 뭐 다 풀게 되니까 네. 네. 이 실질적으로 예. 경기 진작 효과는 없고요. 네. 어려워질 수가 있죠. 빚만 늘 수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 이 제로 다크 서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로 다크 서티 그러니까 자정에서 30분이 지난 시간을 지칭하는 군사용어인데요. 네. 즉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침투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한 12시 한 30분 정도 알겠습니다. 얘기 될 것 같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해피 쉐비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4인구동 코란도 투리스모를 탄다는 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타도 안심되니까
2월 일시불 구매 시 유류비 50만원 지원에 전 구매 고객 내비게이션 증정까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사림구동 코란도 투리스모를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의 브랜드 아파트처럼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요. 주로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포, 잠실 같은 지역 뒤에 주택공사의 약자를 붙여서 이 아파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주택공사가 지었다는 뜻의 아파트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주택공사의 줄임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는요. 1번 반값 아파트, 2번 주공 아파트, 3번 전원주택입니다. 정답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저희가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루키 스마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도 많이 주셨는데요. 많이들 여기 사셨나 봐요. 여러 의견들과 함께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보기 1번 반값 아파트, 2번 주공아파트, 3번 전원주택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금요기획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